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탁, 실력탁, 노래탁, 우리 영탁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영탁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고편이 드디어 떴습니다. 4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불후의 명곡 ETV, 우리 영탁님이 락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모습이 예고편을 탔습니다. 기존 트로트에서 한국 명곡 기록전에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23일 편에는 먼저 우리 락스타일의 노래가 방송을 탔습니다. 우리 영탁님 멋진 모습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예고편, 우리 다음 주 방송 예고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SBS 더 트롯쇼 1위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영탁님의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서도 1위 후보 모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4월 넷째 주 더 트롯쇼 1위.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4월 넷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전복 먹으러 갈래? 영탁. 그리고 시청률이 좋은 우리 TV조선 개나리 악당 방송이 진행됩니다. 개나리 악당에 우리 영탁님이 특별 출연해서 전복 먹으러 갈래 노래를 홍보하면서 아주 팀들과 멋진 케미를 보입니다. 미스트롯대 국민 가수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말해 뭐해. 일로 다 미루고. 진짜 사랑이란 거.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일로 다 미루고. 진짜 사랑이란 거. 한 발. 결혼식장을 가죠? 결혼식 망해요. 일러다 미루고 진짜 사랑이란 거. 1년 1초 빨라요. 유아 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일러다 미루고 진짜 사랑이란 거. 이마 스피드 퀴즈요. 아니야 그 밑으로 좀 밑으로 조금. 일러다 미루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차피 저 TV 아무 TV 아무 TV 어차피 TV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는 사랑이 맞지만 그건 좀 곤란해.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0일 채널A 신랑 수업을 통해서 우리 박군이 출연하는 영상이 그때부터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 오, 둘, 어, 잠깐만, 이거를, 아이고. 그때 같은 얼굴이 상했을지도 몰라. 저, 면허시험 등록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딱, 직방생 하는 거 맞죠? 아, 맞아. 우승부였습니다, 이게. 저녁 내가 살게! 뭐하러 이거? 어디있어? 오, 멋있게. 오, 어, 잠깐만, 이거를, 아이고. 그때 같은 얼굴이 상했을지도 몰라. 평생 게 이런 거 아니다? 영탁이가 옛날에 평생 동안 내가 시키는 데 다 해야 된다. 자, 4월 23일과 4월 30일은 우리 KBS ETV 불후의 명곡 영탁씨 편이 한국 명곡 기록사 2회분이 방송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꼭 추가 스케줄 상황이 나오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애들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애들 너무 귀여워.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깨물어주고 싶은 걸.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애들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야, 이 책을 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얘가 갑자기 소형을 하나 받았어. 얘가 섰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장모님이 운전해. 감정당해. 장모님이 운전하고 옆에 타고. 오게 됐네. 온다 온다 그래놓고. 야, 네일 아트 좋아하잖아. 좋아. 그건 뭐냐? 야, 이 책을 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수건 왜 여기다 놨어? 에이, 정말. 아니지, 왜? 난 좋아, 지금 만족해, 나는. 오케이. 얘가 갑자기 소형을 하나 받았어? 얘가 섰다니까. 아, 이게 좋네. 여자의 마음 그게 안 돼. 야, 이 책을 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여자의 마음. 나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애들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자답게 책임. 내겐 딱딱 누나가 딱이야. 나는 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내 편 싫어.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남자답게 책임질게. 누나가 딱이야. 애들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걸.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